경주시가 7만 제곱미터의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 중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산업단지는 10년 넘게 착공도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이면서 정작 부대시설로 들어와야 할 폐기물 매립장이 먼저 들어서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31일 경주시 양남면 이장협의회는 양남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행정당국이 공단 조성은 미루면서 폐기물 처리장 시설의 허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 화문이 확산됐다며 오는 3일까지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 경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남 일반산업단지는 정부가 경주시 양남면 신서리와 기구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연되다가 지난해 경북도가 최종 승인을 하면서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허가 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북신문TV 박유진입니다.